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섬이 많은 전남 지자체들이 초강력 사회적 거리두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의 섬 방문 자제를 요청하면서 섬을 오가는 전기 여객선의 주말과 휴일 운항을 중단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노둣길로 연결되는 신안의 작은 4개 섬마을. 예수의 열두 제자 이름을 딴 12사도 작은 예배당과 순례길이 조성돼 있습니다. 주말이면 800여 명의 관광객과 순례인들이 섬을 찾으면서 코로나19에 섬마을 유입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섬 주민들은 초강력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주말 전기 여객선 운항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우리 섬에는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요. 혹시라도 코로나가 유입되면 걷잡을 수가 없어서 불편하기는 하지만은 여객선 중단을 하기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일단 4월 초까지 주말 연휴에 해당하는 4일 동안 여객선 운항을 중단했는데 섬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선 군 행정선이 투입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주말 여객선 운항을 중단하였고 지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 군 행정선을 투입 1일 2회 운항할 계획입니다. 완도군도 코로나19로 청산도 슬로우국기 축제를 취소했지만 관광객이 몰리자 주말 관광객들의 여객선 승선을 통제했습니다. 노화도와 보길도 등의 백길도 완도군에 주소를 두지 않은 타지역 거주자나 관광객 방문이 통제됩니다. 완도를 찾아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를 하지만은 코로나19 사태의 엄중함을 고려해서 저희 완도 방문 통제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섬 주민들이 스스로의 고통과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제발 섬에 오지 말아달라고 호소하며 백길까지 통제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